오빠? 엄마랑 이모의 오빠? 왜? 우리도 오빠가 있다니까 이상하냐? 아니 조금. 아 뭐 첫사랑이거나 뭐 그런 건가? 모르지. 네 엄마의 첫사랑이었을지도. 조이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. 첫사랑은 무슨. 엄마 뭐 엄마한테는 첫사랑 없으란 법 있어? 꼭 아빠가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야 네 엄마는 아직도 네 아빠가 첫사랑이랜다. 첫사랑이 뭔 큰 대수라고 진짜. 중요한 거는 끝사랑이지. 니네 이모가 아주 어지간히 심심한가 보다. 그리고 풍금이 너 행여라도 오빠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. 서로 민망해진다 알았지? 어머 엄마 엄마 입에서 오빠란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색하다. 아 그럼 오빠라 그러지 뭐라 그래.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오빠라는 소리가 나도 세상 어색하긴 하네. 아니 근데 언니 세상 일 모르는 거다. 그 오빠가 다 늙어서 내 형부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? 아야야 진짜. 홍금이 너 보리 닮아가니? 실없는 말 하는 게 지금 딱 서벌이다. 아, 나 진짜. 아니 웃자고 한 말에 이렇게 정색하니까 정말 이상하다. 오풍금. 아유 나 진짜. 아유 알았어 알았어. 이제 그만할게. 누군지 진짜 궁금해지네.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. 그냥 어릴 때 한 집서 살던 오빠래도 그러네. 동양 사람이라 좀 더 각별했던 거고. 아무튼 난 엄마가 연애한다면 무조건 찬성이야.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엄마 혼자 살게 하긴 너무 아깝잖소. 아, 그...